완성. 아, 너무 맛있어. 아니, 맛있어. 너무 향기가 좋네요. 유행입니다. 어, 나 옷이랑 짱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해수 담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드림캐쳐. 너무 이쁘다. 진짜 우리 그러면 1위 축하해주는 기념으로 부른 초니까 소원을 빌 거예요? 아니요? 소원을 빌까요? 또 빌어야죠. 네. 소원을 빌까요? 네. 우리 꽃들고 소원 타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소피아들 지치지 않고 저희 응원해주셔서 소피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거. 너로 예수 서바 We can do everything if we don't give up. So don't give up. 소피아 고맙고 사랑해. 자, 자. 제일 진지한 시간이었다. 네. 강하게 한번 보러 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어, 여기 내가 제일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 아, 어, 여기 맛있는데. 어디였지? 드림캐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시연. 네. 요즘 눈 감기 전에 드는 생각이랑 최근에 기억나는 꿈 내용 궁금합니다. 하트 하트. 우와. 오늘 꿈을 꿨는데 정말 이상한 꿈이었거든요. 뭐였더라? 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원래 뭔지 알죠? 꿈은 깨고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래. 정말 이상한 꿈이었는데? 멤버 나 진짜 정상. 맞아, 멤버 나왔어. 누구? 유현이. 유현이랑 같이 쇼핑 다니는 걸 봤어. 와, 그게 이상했어? 그게 이상했어? 아니, 근데 깜빡이야. 쇼핑 가는 게 이상한 거 저 육아 난이도가 제일 높았을 것 같은 멤버는 솔직히 자기일 것 같다. 나 완전 이지. 나 완전 이지. 나도 완전 이지. 지유가 저를 보고. 그럼 궁금하다. 후아가 뽑는 육아 난이도 멤버. 아 지금 딱 두 명이 있거든요. 오. 지금 네. 쳐다보고 있어. 두 명이 있는데. 시연 언니인가 봐. 일단 시연이랑. 네. 아 근데 맞아. 오 저요? 가연일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네. 어머님이 얘기 드렸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유랑 가연이랑 시연인데 우리도 사실은 가연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시연이는 그냥 와 이렇게 놀았을 것 같고 어 뭔가 지유는 그냥 이런 느낌. 저 근데 어릴 때 좀 빡세긴 했어요. 엄마가 장난감 안 사주면 바닥에 들어눕고 사줘 막 이러고 진이 여기서 제일 힘든 거 그 밤낮 바뀌어서 자는 거.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는 거. 곧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그런 향입니다. 선미한테. 바르자마자 약간 어? 가연? 아 맞아 근데 가연? 이게 그냥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아 어? 가연? 아, 뭐야? 그럼 약간 유연이도 어? 가연? 이렇게 말할 거야? 아, 그래 뿌리면서 가연 내 몸에 붙었다.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런 그렇게 느낌. 바를게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 하는 거 영상 찍어서. 그걸 왜 영상? 드림캐쳐. 사람한테 달달한 냄새 나는 사람 좀 호감. 아 맞아. 달달한 냄새 좋아요. 깨물어. 깨물어. 가서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냄새 좋은데? 잠시만요. 예. 손을 잘 보호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손은 네. 사람의 두 번째 얼굴. 아, 왜요? 아, 로맨틱. 그니까요. 맞아, 맞아. 얼굴은 어떡하지? 뭐? 내 두 번째 얼굴. 내 두 번째 얼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귀엽다, 근데. 내 네, 그래서 She is so hot. So hot? Really? Yeah. Oh. Oh. I know. Yeah.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배고파요. 저 진짜 오랜만에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지금까지 간식도 다 챙겨 먹었는데 배고파요. 저 제가 봤어요. 수원이 아침 먹는 거. 그냥 동희가 시킨 것도 먹었거든요. 언니 뭐 먹었어요?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오, 내가 돈가스에 비빔국수 먹는데 치킨까지 먹었어. 언니 돈가스 먹었어요? 점심에? 나도 돈가스 먹었어. 근데 그 점심을 시켜놓고 문 앞에 놓아주세요 하고 제가 잠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원이가 들고 들어왔어요. 문 앞에 내가 들어갔는데 뭐지? 배달 왔는데? 누구 아무도 안 왔어. 그냥 위에서
양파 넣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닌가? 그 양파 안 좋아해? 에, 냄새 나죠. 그 너무 오래 가가지고 스케줄 있을 때는 양파를 빼요. 맞아. 드림 캐쳐. 오늘도 저희 이렇게 1위 축하한다고 이렇게 방송을 열어주셨는데 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안녕.